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손과 발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길게 늘려보세요. 발끝은 포인하며 더 멀리 보내볼게요. 팔은 내렸다가 다시 한번 길게 뻗어 볼게요. 이번에는 발끝을 당겨 플렉스를 만들고 따라해 주세요. 뒤꿈치를 밀며 길게 늘려 볼게요. 무릎을 가져와 한 다리 당겨 볼게요. 허벅지 뒤쪽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종아리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 볼게요. 당길 때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해 주세요. 뻗은 다리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4자 다리 만들어주세요. 가슴 가까이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겨주세요. 목이 긴장하지 않도록 머리를 편안하게 내려두고 따라할게요. 위에 다리로 무릎을 누르며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고개는 다리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목이 불편한 분들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고관절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 위에 다리 발등 잡아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이완되실 거예요. 골반 앞쪽이 펴지는 느낌을 유지하며 무릎을 뒤로 보내보세요. 호흡 내쉬며 조금 더 당겨볼게요.
다리 내리고 아랫다리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고 윗다리로 원을 그려볼게요. 천천히 그려주세요.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발끝으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돌려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 무릎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면서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으로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한 다리 가슴 앞으로 당겨볼게요. 허벅지 뒤쪽을 잡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종아리를 잡고 따라할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풀고 따라해주세요. 뻗은 다리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사자다리 만들어 볼게요.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겨 주세요. 목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머리를 편안하게 내려두고 따라 할게요. 위에 다리 무릎을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은 양옆으로 열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세요. 고개는 다리 반대쪽으로 넘기거나 정면을 바라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고관절 이완시켜주세요. 팔을 빼고 옆으로 누워 윗다리 발등 잡아 당겨 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면서 앞쪽 골반은 편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호흡 내쉬며 조금 더 당겨 볼게요.
다리 내리고 아랫다리 몸통 쪽으로 당겨 위에 다리로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 무릎으로 원을 그리며 따라할게요. 상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 잘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엎드려서 팔꿈치와 손바닥을 바닥을 누르며 정수리 위로 길게 늘려볼게요. 목이 편안하도록 시선은 먼바닥 끝쪽을 바라보며 따라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호흡 마시고 내쉴게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 손은 귀 옆에 대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열었다가 가져올게요. 반대쪽도 열었다가 가져와 주세요. 천천히 상체 앞쪽을 활짝 열며 따라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보내고 손끝 앞으로 밀었다가 위로 뻗어 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을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밀며 멀리 보내고 위로 뻗을 땐 어깨를 살짝 들며 멀리 보내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앞에 세운 다리 무릎을 잡고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많이 숙이지 않고 복부에 힘 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숙여 주세요.
앞다리 뒤로 보내며 뒤꿈치 멀리 뻗어 볼게요. 천천히 호흡 내쉬며 다리 뒤로 보냈다가 돌아와 주세요. 종아리가 많이 뭉친 분들은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자주 따라해 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다리가 좋아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 팔과 반대다리 들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등부터 복부,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멀리 보내며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잡아주세요. 반대다리 앞으로 보내 손끝 앞으로 멀리 밀었다가 위로 뻗어주세요. 손을 앞으로 뻗을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밀고 위로 뻗을 땐 어깨를 살짝 들며 멀리 보내볼게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앞에 세운 다리 무릎을 잡고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많이 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부 힘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 옆으로 보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넘어가 주세요. 앞다리 뒤로 보내 천천히 호흡 내쉬며 다리 뒤로 보냈다가 돌아와 주세요. 종아리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며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다리 가져오고 무릎 열어 아기 자세. 척추 천천히 말아 올라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